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쇼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또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중에서도 이미 우리 슈도 가정법을 배웠는데요. 슈도 가정법 이해 못하시는 분들 이미 제 슈도 가정법 보고 오셔야 돼요. 안 보시고 오시면 이 강의를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슈도 가정법 배웠는데 그 슈도 가정법이 예의 바르다. 굉장히 예의 바른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의 바른 표현이라고 배웠는데 그 예의 바른 표현인 이유에 관해서 간략하게 학습하고 가겠습니다. 예문 갑니다. 예문 이렇게 가면요. Should you have any problems on this machine?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장을요.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은 원래는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s on this machine, please feel free to call us. 원래 이 문장이었어요. 뒤에는 똑같으니까 안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십시다. 얘가 지금 원래는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s on this machine 이었는데 이 문장이 이렇게 should가 앞으로 나가면서 의문문이 아니라 얘는 어떻습니까? should 도치 문장인 겁니다. should 도치. 선생님 should 도치가 뭐예요? 이런 친구들은 얼른 또 제 should 도치 강의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should가 도치되었어요. 즉 여기 원래 문장에서 if가 사라지고요. should가 어떻습니까? if 앞으로 요 위치로 가서 should you have any problems 이 예문처럼 요렇게 도치가 된 거죠. 선생님 의미상으로 무슨 차이는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치가 된 문장인데 중요한 건 뜻은 어떻게 되느냐. 뜻은 어떻게 돼요? 제가 should 사용하면 혹시라도 혹시 뭐뭐라도 라고 해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hould you have any problems on this machine? 이 기계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계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면 please feel free 그렇죠? 편하게 느끼세요. 뭐 하는데? to call us 우리한테 전화하는데 편하게 느끼세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때나 편하게 전화해 주세요. 이런 표현인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왜 예의 바른 표현이냐? 자, 제가 이 밑에 비교 문장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비교 문장 가봅니다. If you have any problems on this machine, please feel free to call us. 해볼까요? 당신, 이거 직역합니다, 이 문장. 당신이 이 기계에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라는 문장과. 괜찮으십니까? should 있는 문장 요거 해볼게요.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s on this machine, please feel free to call us. 이 문장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혹시라도, 그죠?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 기계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전화를 해주세요. 어느 쪽이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좀 sounds nice 해보여요. 혹은 어느 쪽이 더 sounds formal 해보여요. 더 격식을 갖춘 듯이 보이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슈드 가정법을 쓴 문장이 훨씬 더 조심스러워 보이죠. 그쵸? 항상 어떻습니까? 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자리가 어렵거나 혹은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그쵸? 그렇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자꾸 상대방의 의향을 묻죠.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리고 조심스러워하죠. 어려워하는 자리일수록. 그거는 영어나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If you should have any problems 이렇게 should 가정법에서는 should의 의미가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문장보다 훨씬 더 예의 바른 표현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business letter 그렇죠? business letter 같은 경우에도 이 should 가정법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도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오늘도 수고 너무 많이 해줬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